건강했던 아들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그 후 1년 만에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죠. 아들의 병간호는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얘기라도 나누려고 사돈 댁을 찾아갔는데 아,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 얘야, 너 옆에 있는 그 남자 누구냐? 예인이 너한테 오빠 있었냐? 아, 어머니, 응. 말씀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사실 이 사람 응. 제가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냐, 너? 남자친구? 남자친구. 뭘 잘못 먹었냐, 너. 아니, 남편도 있는 애가 무슨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 네 남편은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너 그새 다른 사람이랑 살림 차린 거냐? 아우, 어머니,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누워만 있는 그 사람 제가 간호하는 거 아우, 지긋지긋해. 저 지쳤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아픈 남편만 보면서 평생 살으라는 거잖아요. 아유, 안 돼, 안 돼. 저 이제 새로운 인연 찾아 나서야 돼요. 야, 진짜 얘가 뭔 봐. 너 뭐 잘못 먹었냐, 어? 그럼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고 만나든지, 어?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그게 지정신이냐? 예? 안 되겠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어? 응? 이혼이요? 그래. 아우, 어머니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혼을 하라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저 아픈 그이 위해서 금치산 선고 청구했어요. 남편 대신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저라고요, 어머니, 저. 며느리는 처 몰래 식물인간이 된 아들 대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치산 선고를 청구했더라고요. 아들과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는 식물인간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대요. 너무나 아프다. 네. 이게 병이 길다. 글쎄요. 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지난 2010년 있었던 판결인데요. 네. 이 사건의 남편은요, 지난 2006년입니다. 트럭을 점검하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트럭에 깔려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아유. 1년 전에 결혼한 부인은요, 남편을 간호하다가 시어머니와 다툰 뒤에 집을 네.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부인은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남편에 대해서 금치산 선고 청구를 하면서 남편의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한번 해볼게요. 네.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아내예요. 네, 네. 이 아내를 시어머니가 남편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들 대신해서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있으면 O, 아니다. 그 이혼 청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X. 저도 그러니까. X. 시어머니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뭐 출석하거나 뭐 대리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내는 가능한데. 남편이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식물인간인데. 네. 그럼 온가? 그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할 수 있구나. 그래. 네. 이 사실 이 장 MC님의 지적이 사실 맞아요. 일리가 있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대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 네. 좀, 우리 딸 좀 이혼시켜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당사자를 좀 불러오세요. 그럼 당사자가 막상 불러오면 이혼 안 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명백하게 지금 이혼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 이런 상태인 경우 에는 후견인이 대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후견인이 아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자기를 상대로 이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이 돼서 아들 대신해서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청구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에게 이혼 청구를 한 이 소송에서는요. 네. 시어머니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은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이제 의사 무능력 장애인 이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후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